지금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저자로 잘 알고 있는 로버트 키요사키의 부자 아빠의 21세기형 비즈니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라킹 TV 네트워크 마케팅 나도 할수 있을까로 활동하고 있는 메라테크 유병봉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자산 3, 꿈과 가치관을 공유하는 친구들 주제로 왜 부자들은 계속 부를 추구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 부자들 세계와 일반인들 세계 차이점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듣기 조금 불편한 말일지라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재정적 삶을 살고 싶다면 새로운 직업보다는 새로운 친구를 만들어야 한다. 왜일까? 당신이 지금 어울리며 지내는 사람들은 당신을 사랑하겠지만 의도치 않게 당신의 성공을 방해하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내 주변들을 보면 금방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어떤 정보를 주고받는지, 아마도 부자들은 부자가 되기 위한 방법들을 서로 공유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 누군가의 수입은 그 사람과 가까운 친구들 5명의 평균 수입과 거의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마 이 네트워크 마케팅 정보를 지인들에게 전달했을 때 거절을 수도 없이 당할 것입니다. 왜?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일과 사고방식들을 주변 사람들은 나를 지켜봐 왔기 때문에 아마도 매우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들과 어울리라는 말을 많이 들어와 보았다. 많은 사람들 이제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 하지만 나만의 가드라인,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들에 대한 현실 점검을 그대로 보여주는 내용이며, 일과 여가의 경계이자 목적이 바뀌는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월급을 받기를 위해 마냥 직장을 다니는 것과 누군가의 재정적, 시간적 자유를 줄수 있는 정보를 주면서 여가 같은 시간을 보람있게 보내는 것을 비유하고 있으며 네트워크 마케팅을 왜 해야 되는지 하나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네트워크 마케팅은 훌륭한 비즈니스, 교육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당신에게 어떤 완전 새로운 인맥을 가져다 준다. 당신과 같은 그런 곳을 향해 전진하며 당신과 핵심 가치관을 공유하는 사람들 말이다. 이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많이 접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지인과 가족들은 걱정해주고 아껴주는 것 당연하겠죠. 하지만 그 부분을 이해 못하고 먼저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분들에게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아껴준다면, 와서 들어보고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찾아 이해시켜 준 다음,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타당하다면 안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손해본다, 망한다, 정신이 나갔어, 귀가 얇아서 속았어, 이런 많은 일들로 반대부터 합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과정을 겪게 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특히 개인적으로 정말 나를 위하는 사람과 가식적으로 위해왔던 사람, 정확히 반으로 나뉜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새로운 친구 만들기, 정말 나를 위해주고, 베풀어주고, 칭찬해주는 그런 진정한 친구를 만들어주는 고마운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상 자산 3, 꿈과 가치관을 공유하는 친구들을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산 4, 네트워크의 힘을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